안녕하십니까. 페데스탈 코리아 김정은입니다. 습식 시공이 문제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습식 시공을 했을 때 이런 상태로 줄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요. 이렇게 깨지거나 자재가 변형이 되거나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고 여기 한 군데가 되면은 다른 부분도 벌써 물이 다 스며들어서 시간이 문제인 것뿐이지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 같은 자재죠. 그 부분을 걷어냈더니 다른 부분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럼 이거를 하고 났을 때 그다음은 철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. 타일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에 있는 습식을 하기 위해서 썼던 시멘트와 모래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. 그 걷어냈을 때 이런 상태로 자재들을 다 깨서 그 폐기물을 사람이 일일이 전부 다 마대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장비를 써서 내려가거나 사람이 다 일일이 전부 다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폐기물 비용이 또 따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. 습식 시공을 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